또 아니고요. 환타 포도 맛이에요. TMI. 이런 건 바로 TMI. 자, 다음 문제도 OX 문제니까요. 확인하고 맞춰주세요. 다음 문제 주세요. 더퀴즈 라이브 9번. 고대 이집트에서 매니큐어는 최고위층만 사용했다. 맞으면 O, 틀리면 X. 아무래도 매니큐어가 좀 비쌌을 테니까 최고위층만 발랐을 것 같기도 하고. 근데 또 매니큐어가 과연 그때도 있었을까 싶기도 하고요. 과연 이거를 고대 이집트에서 이 매니큐어를 사용했을지 궁금해지는데요. 정답이 무엇인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정답은요, X입니다. 고대 이집트인들과 고대 중국에서는요, 손톱과 발톱을 물들이는 화장법이 있었다고 하는데요. 특히 이집트에서는 매니큐어의 색이 신분을 나타내는 데 사용했다고 합니다. 주로 최고위층의 신분들은요, 붉고 짙은색의 그런 색깔을 손톱에 발랐다고 하는데요. 저예요. 붉고 짙은색을 이렇게 높은 신분들은 발랐고요. 낮은 신분들은 남녀 모두 옅은색을, 이렇게 저 옅은색도 발랐어요. 옅은색을 이렇게 발랐다고 합니다. 아, 그렇군요. 매니큐어를 또 신분을 나타내는 데 사용하기도 했군요. 아, 놀라운 사실이었습니다. 자, 드디어 마지막 문제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서둘러 풀러 가볼까요? 파이널 문제 주세요. 더 퀴즈 라이브 파이널. 다음 중 조선 중기의 학자 이지함이 쓴 예언서는 무엇일까요? 명리정종, 토정비결, 자미두수. 이지함은 의학과 점술에 밝았던 조선 선조 때 학자인데요. 이지함이 쓴이 책은 지금도 여러 사람들이 사용하고 있어요. 여러 사람들이 운수를 봐주는데 쓰이고 있는데요. 과연 정답이 무엇일지 만만치 않네요. 마지막 문제까지도. 마지막 문제의 정답 바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정답은요, 토정비결입니다. 토정은 이지함의 호이고요. 비결은 사람이 기륭화복을 적어놓은 책을 뜻합니다. 조선 후기의 백성들 사이에서 이 책이 굉장히 널리 퍼진 다음에 지금까지도 운세를 봐주는 도구로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옛날이나 뭐 지금이나 운세에 관심이 많은 것은 여전하네요. 또 연말이고 또 새해 운세도 궁금하고 하니까 요새 많은 분들이 또 운세에 관심을 갖게 되시는 것 같아요. 자, 그럼 오늘은 몇 명의 위너가 몇 캐시를 얼마나 가져가게 될지 지금 바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황금손님, 덕희려 우승꾼님, 요나예나님, 창희님, DCBK님을 비롯해서 1386분께서 1443캐시씩 가져가시게 되셨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이지함은 이지함 문제였네 라고 하시네요. 아우, 아주 우승하신 분들이시겠죠? 화요일 밤의 더퀴즈 라이브 어떠셨어요? 또 재밌고 유익한 시간 보내셨는지 모르겠네요. 아쉽지만 벌써 끝낼 시간이 다가왔습니다. 왜 이렇게 더퀴로만 오면 시간이 빨리 가는지 모르겠어요. 오늘 아쉽게 우승 놓치신 분들 좌절하지 마시고요. 우리에게는 내일 총 상금 2천만 원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오늘의 경험이 또 내일의 승리로 이어질 수 있으니까 위안을 삼자고요. 게다가 내일은요, 상금뿐만 아니라 다양한 경품도 준비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내일 오늘의 설움을 다 털어보자고요. 여러분, 오늘도 고생 많으셨어요. 이제 TMT 해지 타임이라고 하셨네요. 아, 진짜 센스쟁이. TMT, 투머치 토커. 그러네요. 해지 타임이네요. 내일도 기대됨. 미소천사 배해지터님께서, 아, 정말 아이디도 예쁘신 분이 내일 기대된다고 하시네요. 내일 저랑 함께 하시니까요. 하긴 맞다. 제가 기다려주는 게 아니라 상금 2천만 원이 기다려진다고 하셨죠? 알겠습니다. 내일 또 제가 열심히 준비해서 와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아 하트님도 오늘 고생하셨고요. 권희범님도 고생하셨고, 배해지터리아님도 고생하셨고요. 임석종님이 TMT 처음 알았네요 라고 하셨네요. 그래요, TMT. 저도 사실 오늘 TMI와 TMT의 그 차이점을 손으로 써보면서 공부했어요. TMT는 좀 익숙하지 않았습니다. 민지은님, 혜진님 수고하셨습니다 라고 하셨네요. 운기님도 오늘 고생하셨고요. 띠기님, 상금에 밀린 백혜님. 그러게요. 하지만 저는 에어팟을 이겼다는 사실 오늘 제 마음속에 저장하고 가겠습니다. 소미더 어머니님, 손손손이라고 하셨네요. 손손손? 저 손,
내일 바꿨다고? 아, 오늘 저옷 귀엽다고 해주시는 분이 계시네요. 사실 이걸 제가 어제 샀어요. 근데 제가 사고, 이게 색깔이 예뻐서 샀는데, 사고 보니까 오늘 계속 입고 다녔는데, 보니까 여기에 Fancy Carrot Farm 이라고 써져 있어요. 이게 뭔 말이야? 멋진 당근 농장. 이럴 수가. 정말 색깔이 예뻐서 샀는데, 이것도 귀엽잖아요. 이것도 귀여워서 샀는데, 세상에, 당근 농장 티셔츠였습니다, 여러분. 당나귀가 귀여우니까 괜찮대요. 감사합니다. 저 열심히 입고 다닐 거예요. 왜냐면 제가 샀으니까요. 산지 하루밖에 안 됐으니까요. 강아지 앵두님이 앵두 불러줘요 하시네요. 알겠습니다. 앵두 불러드렸습니다. 이정현님, 강아지가 시선을 강탈 중. 그러게요. 강아지가 아니죠. 당나귀입니다. 당나귀예요. 당나귀. 잘 어울리네요. 라고 삼별님이 해주셨습니다. 멋쟁님이 저도 불러주세요. 농장 주인님. 이라고 하시네요. 그러게요. 아이고, 진짜. 불러주셨네요. 김지훈님, 배지 누나 고생하셨습니다. 감기 조심하세요. 라고 하셨네요. 여러분, 요새는 날씨가 추워서 감기에 걸리는 분들도 계시지만, 또 미세먼지 때문에 호흡기가 약하셔서, 뭐, 콧물, 또 뭐, 기침 계속 하시는 분들 많으신 것 같아요. 내일 진짜 미세먼지 나쁜 단계, 전국 나쁜 단계 예상되는 만큼 꼭 호흡기 약하신 분들은 마스크 착용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로또 주라고 하시네요. 저한테 크리스마스 누구랑 보내냐고 하시는데요. 저 여러분 이거는 말해도 되는지 모르겠는데 크리스마스에 저는 더큐라에 옵니다. 여러분들과 함께하는 배혜지입니다. 아, 배혜지처럼 할 뻔했어. 에잇! 아, 진짜 여러분 오늘도 고생 많으셨어요. 목 감기 다들 조심하시고요. 오늘 출근한대요, 퍼리님이. 아, 축하드립니다. 우리 뭐, 퍼리님 축하드리고, 하지만 부러워할 필요 없어요. 우리 내일 상금 2천만 원이 있기 때문에, 2천만 원을 내가 다 갖게 되면 얼마나 좋을까? 그쵸? 내일 문제 우리 또 열심히 풀어보자고요. 자, 여러분, 저는 그럼 이만 퇴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퀴즈 비타민, 지금까지 거짓말하니까 말 더듬잖아요 라고 하시네요. 그러게요. 여러분, 오늘도 고생 많으셨어요. 오늘 화요일 밤이었죠? 내일 수요일 밤, 우리 모두가 웃을 수 있기를, 환하게 웃을 수 있기를 기도하면서 저는 내일 또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친구들의 뭐 가족들, 뭐 후배들, 선배들 다 데리고 오세요. 다 데리고 오세요. 우리 2천만 원 나눠 가져야죠. 다 데리고 오세요. 자, 지금까지 퀴즈 비타민 배혜지였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 TNT!